하와이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브로이스타즈 만화 리액션 시간도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온스트럼프 시리즈님의 영상을 준비했고요. 여러분들 채널 놀러가셔서 많이 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엄청난 스토리 영상 한번 감상해보겠습니다. 뿅! 자자자자자, 여러분들의 좋아요! 빠빠빠빠 좋아요 떡상 한다! 그리고 가재빨동과 함께 바로 들어버리기. 빰! 빰빰빰빰빰빰빰. 시작부터 등장한 포커. 오늘 무슨 일이죠? 광야의 예술가 포커님 등장. 르르르르르르르. 이것이 바로 락클로. 따당. 와와와 센즈. 너 또 왜 나와? 어? 잠깐, 오늘은 뭐 어덜트의 특집인가요? 얘는 또 왜 이렇게 쓸데없이 비장해? 엠즈. 짜자자잔, 내 스프레이만 좀 봐주세요. 양쪽에서 지금 양각 잡혔는데 센즈 뭐야? 와! 이거 진짜 세계관 최강자들의 싸움이다. 실화냐? 싸움 수준? 헤헤. 너 같은 애들은 이곳에서 불타 죽어야 해. 붕! 오! 안! 어, 붕! 이렇게 둘 다 등장하자마자 가버리나요? 아니! 어? 위로? 어? 냠? 이건 아! 너무한 거 아니냐고? 쩝쩝쩝쩝쩝. 안 돼! 장비를 정지합니다. 어디다 쏜 거야? 아, 설마 이 큰 그림까지 그렸다고? 하하하하. 아이, 쫄지 마 얘들아.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어, 야! 센즈야! 물었다? 아마 실력 잘 봤어. 예이! 약간 해골 패밀리인가? 딱딱딱딱. 아이씨, 뭐야? 어디서 이상한 거 하나 날라가지고 뜬금없이 맞아버렸어. 어. 아니, 형이 거기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파피루스, 센즈의 동생입니다. 아! 아, 실례합니다! 잠깐만 길 좀 물을게요. 아하이, 반갑습니다. 처음 뵐게요. 저는 파피루스라고 합니다. 혹시 여기 근처에서 에, 조그만 예, 파란색 그 해골 못 보셨나요, 여러분? 자, 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말 못생겼죠? 오, 이 센즈 동일 인물 맞냐? 아! 위험, 위험, 위험. 땅. 어? 이 자식! 우리 형한테 무슨 짓이야! 아, 불은 왜 맨날 고통받죠? Run! 어? 뭐야? 해골이라? 지능도 해골인가? 아는 뇌가 없나요? 감히 날 낚아? 아! 이 생에 미련 없으니 화목 화목 그 자체. 나 여기 이제 불올 세상에서 눌러 살래. 응? 어. 아니 이 망할 형은 어디 있는 거야? 어. 어 야. 어 여기 주민분들이 계시는군요. 짜짜짜짜. 뭐야? 아 실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파피루스라고 하는데. 에 잠깐 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니, 맞다. 시작부터 환영 인사가 좀 격한데. 야! 오? 뭐야, 당신들. 나 보자마자 공격하는 거지? 아, 이 세계 주민들은 참 거르장머리가 없군요. 잘 가세요. 야야야 센즈야 온놈 나와! 우리 죽는다! 어?
어이? 아니! 아! 센지 형 여기 있었구나! 밥 먹다 말고 어디 갔다 온 거야? 한참 찾았잖아. 또 스파이트 맛있게 해놨으니까 빨리 이제 가자. 나 가기 싫은데. 어? 오, 이건 무슨 음식인가요? 처음 보는 불월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특산품입니까? 맛있어 보이는군요. 당신 제가 만든 이 스파게티 한번 맛 좀 보시겠어요? 그거. 아, 정말 맛있습니다. 저랑 바꿔 먹어보시죠. 한번 드셔보세요. 아. 프리모. 와, 젠젠티. 어우. 깜빡.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둔 당신에게 특별 서비스. 아, 저게 맛있다고? 뜻밖의 절친이 되어버린 엘프리모 앤드 파피루스. 오. 어쨌든 뭐 이러면 저도 안 가도 되는 거죠? 예. 자, 다음은 셸리의 오리지널 스토리입니다. 두루루루루루루루. 여유롭게 캠프파이어를 즐기고 있는 셸리인데요. 뭐지? 외롭다. 아, 그래도 이렇게 야밤에 혼자 즐기는 감도 나쁘지 않지? 이게 낭만이야. 다음날 개꿀잠 자고 있는 셸리. 오? 아니. 어! 셸리 하면 또 같이 세트로 묶이는 콜트죠. 아, 불월세계 지킴이 보안관 콜트. 아, 여기서는 서로 약간 적대적인 관계인가 보네요. 약간 셸리가 나쁜 짓 했나? 런! 어, 쫓아오나? 아, 셸리가 여기서 도적 같은 그런 느낌인가 봐요. 보안관 콜트를 피해, 예, 숨어있는 모습이구요. 아, 과거 회상. 예전에 집이 불타버린 셸리. 복수할 거야. 보자 보자. 모닥불을 보아하니 이곳에 떠난 지 얼마 안 됐구만. 내게 들키겠어. 당장 나와. 자, 거기 있는 거 탄다. 지금 당장 나와. 깍꿍 여기 있지. 어, 뭐야? 엄마야? 이거 이게 진짜 도적 실리잖아요. 안 돼! 엄마! 안 돼! 죽으면 안 돼요, 엄마! 아, 보안관한테 잡혔구나, 셸리 가족들이. 아. 에이. 엄마의 원수. 비열한 보안관 놈들. 뭐야, 뭐야, 뭐야! 좀비야? 어이 어이 어이, 너 도장 맞지? 결국 콜트에게 잡혀버린 셸리예요. 똑똑똑똑똑똑똑똑. 셸리의 운명. 이렇게 꿈순이 잡힌 셸리가 아닙니다. 이것을 흡수하는 순간 엄청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금단의 가젯. 이건 내 거다. 어? 내려놔. 그건 내 거야. 아, 나쁜 짓을 해가면서까지 가젯을 얻어야만 했던 셸리인데 이유는 복수 때문일까요? 어, 현상금도 걸려있네. 이만 보석? 그 자식 어디냐? 야, 내가 한번 잡아보자. 어? 이렇게 잡힐 순 없지. 각을 보아하니. 뭐? 뭐? 뭘 밟아? 자! 선물이다 임마. 어? 그건? 당신이 그걸 어떻게 갖고 있어요? 어?
콜트가 들고 있던 예. 가재세 정책 과연 뭘까요?